제한속도 시속 80인 국도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왕복 4차로 돌아옵니다. 새벽 1시경인데요. 가겠습니다. 2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끊겼네요. 네, 쭉 속도가 좀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90까지. 이거 뭐야? 오! 조금 전에 뭐예요? 조금 전에? 청바지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1차로를 거꾸로 걷고 있어요. 술 마신 사람이에요. 술안 마시면 저 시간에 저기를 걸을 리가 없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블박차가 2차로 아니 1차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전에 1차로에서 거꾸로 걸어온 사람 집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면 집을 못 찾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차입니다.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80도로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등도 이제 없습니다. 아까는 가로등 있었는데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1차로 가고 있는데, 저 뭐야, 이런. 제한속도 80도로에서 커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2차로에서 쑥 들어오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도저히 피할 수 없죠? 꼼꼼한 곳에 여기서 신발만 보여요, 신발만. 안 보입니다.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청바지 입고 보이는 그 순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지요. 발견하고 2초도 안 돼서 그냥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늦은 밤이고요. 블박차 1차로 가는데요.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고 있습니다. 살짝 커브길인데요. 네, 거북해서 이거 뭐야? 이런 뭔가를 피하면서 차가 쿵쾅쿵쾅 이랬는데요. 뭐였을까요? 자, 정상으로 가고 있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게 뭡니까?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 역주행하는 저기 보고 피하다가 쿵쿵쿵쿵쿵쿵쿵. 자전거 운전자 급히 피하면서 휘청휘청 하다가 결국 자동차는 폐차했는데요. 저 자전거 운전자 늦은 밤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왜 자전거 타고 역주행으로 달려왔을까요? 술입니다. 술. 음주 자전거.